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테운 고소경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의, 자, 여름에 나오는 실전문제풀이 3, 4, 5에 대한 강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제목은 실전문제풀이 3, 4, 5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 역시 시그니처 강좌인데, 자, 이게 실전문제풀이니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문제가 얼마나 있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몇 문제가 있냐면, 어, 3,450문제가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3 4 5분항이고요 왜 제목이 3, 4, 5냐면, 지금 그냥 만든 거야. 어. 자, 345 문제를 풀어서 몇 점? 우리는 50점을 맞겠다.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표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345 문제를 풀어서 50점 맞겠다. 지금의 의도예요. 음.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이니까 기출문제 같은 건 없어요. 어. 기출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앞에 많이 다뤘으니까.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자, 보통 이제 어떤 친구들이 만나면 여름쯤부터 막 몰고서 한 푸는 친구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몰고서 많이 나오지만, 근데 몰고서 한 프로 되는 친구가 있고 아직은 안 되는 친구도 있잖아. 그래서 어, 이 강좌는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어. 자, 일단 교재 구성에 대한 얘기 좀 하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가짜 분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이걸 안 했었는데 올해 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다시 생각을 해서 넣었어요. 일단 처음에 반드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거 예전에 외웠었는데 까먹었어요. 하도 안 봐서. 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어,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즉, 정리가 다시 한번 필요한 파트가 있고,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특히 2, 3단에서 약간 잡다구리 하지만, 외워야 되는 게좀 있는 거 아시죠? 그니까, 러 누가 많이 알고 있고, 누가 많이 정확하게 보내야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핵심 개념 정리를 스피드하게 단어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테마. 요서의 문제인데, 실전 테마와 실전 문제가 있어요. 그리 실전 테마는, 다지선다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의미의 다지선이냐면 우리가 풀어내는 과탐이라는 건다 똑같은데 자료해석 중심이거든. 자료분석이라고 합시다. 즉, 기본적인 원리는 아는데 자 막상 수험지를 풀면 뭐가 많아요. 표, 그래프, 그렇죠?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또는 어떤 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맞히냐, 못 맞히냐는 사실은 선다. 기억 니은 디귿이 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거든. 근데 똑같은 그래프, 똑같은 표가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 같은 시험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 기억 알고, 니은은 모르겠는데 디귿 찍어서 맞출 수그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안 하고, 자, 질문을 이 표에서 할수 있는 거에 최대한 끌어내면서. 반복적인 복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6번, 7번, 이렇게 쭉 여기서 분석하는 건 충분히 하고 가자. 이런 연습입니다. 이게 꽤나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상 보아왔듯이 실전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단어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어 여름 이후에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야. 그죠? 근데 공부의 순서상으로는... 교과상에서 1, 2, 3, 4로 진행한다. 그래서 여름에도 1, 2, 3, 4라는 건 조금 나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선생님 3, 4, 0은 2단원 먼저예요. 그러니까 교재 구성이 2단원 하면 그 다음 3단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1, 4단원을 뒷부분에서 합니다. 왠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 항상 시험이라는 건 화학원은 2, 3단원을 누가 빠르고 정확히 분야가 중요한 거예요. 2, 3단원에서 무조건 다맞아야 돼. 무조건이야, 그치? 어. 그 다음에 1단원에서 기체 양론, 그 다음에 양적 계산. 그두개 조금 불편한데, 또한 4단원은 중화 빼고는 다 맞아야 돼, 무조건.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여기서 또 1단원으로 들어가면, 또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양적 계산에 많은 시간 투자하다가 뒷부분에 시간이 모자라. 그럴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3페이지까지 가는 게,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2, 3단을 먼저 하고 1, 사 갑니다. 이게 뭐냐면, 단원별 문제 개수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실전 테마. 실전 테마, 실전 문제 합쳐서 76. 여기는 18개의 실전 테마, 55의 실전 문제, 73. 그 다음에 24개의 실전 문제, 자, 29개의 실전 테마랑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중상으로는 1, 사가 중요하니까, 1, 사가 조금 더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그잖아요? 이거 한 200문제쯤 되고, 나머지가 한140 정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또, 또, 요것도 세는 다 더해보는 애가 있어요. 340 왔나? 맞아. 알겠죠? 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순서로 지정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 여기서 1강에서 만날 건데, 어, 여기 한번 합시다. 우리는 상반기에는요, 어, 진도 따라가면서 개념적으로 순서를 많이 내고 기출을 푸는데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결국 보자, 보고자 하는 건 수능이고요. 수능은 누가 많이 알아야? 너 이걸 많이 알아? 너이거 알아? 이거 물어보지 않아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우리는 문제풀이의 정답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라는 것은 고득점이라는 건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뭘까?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이라는 건 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효율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답은 나왔는데, 오케이? 답은 나왔는데 시간이 어떤 문제 푸는데 10분 걸렸어. 야, 20문제를 30분 동안 푸는데 한 문제를 10분 동안 풀면 그 풀이는 실전에서 쓸수 없는 풀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안 돼?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19번, 20번 어려워. 그래도, 어, 3, 4분 안에는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이거잖아. 이거 이제 빨리 푼다는 얘기예요 자, 빨리 풀고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최악은 오래 풀고 틀리는 거잖아요. 그잖아? 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 천천히, 늦게 오, 뭐, 느리게 풀었는데 맞은 거랑, 빨리 풀고 틀리는 게 있다면, 어느 게더 좋은 걸까? 그 중엔 지금은 둘다안 돼요. 1학기 상반기에는요 느리게 풀어도 맞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우선이었고요. 오케이? 지금은 아, 느리게 풀고 맞추거나 빨리 풀고 틀리는 건안 돼요. 그러면 정확성과 효율성 동시에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정확성이 필요한 단원이 있고요. 효율성이 필요한 단원이 있는 거야. 근데 정확성이 필요한 단원의 가장 기본 컨셉이 뭘까요? 2, 3 단원에서 또는 사단원에 약간의 잡다한 단원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단어에서 누가 많이 아냐, 누가 많이 외우고 있냐, 누가 정확히 알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많이 알면 그냥 많이 보여요, 답이. 절대로 빨리 풀려고 한다 그래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런 애가 있어. 아, 여기는 내가 알아. 여기 잘, 괜찮으니까 여기만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다가, 어, 나중에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거를, 이단상으로는 다 충분히 아는 식은 많겠으나, 반드시 여기를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어 뭐, 스피드 피킬러유형특강이라든가 뭐, 아니면 중킬러 엔지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따라오는 데 따라 오시면, 아, 이게 문제풀이를 이렇게 가는 거구나, 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기 스타일을 계속 보고 싶으면, 그게, 비효율적 풀이하는 걸 자기는 모르는 거야. 왜 답은 맞으니까 아무튼. 근데 지금부터는 뭐 해야 돼? 약간의 시간도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3450을 풀고 나서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친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랑 1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